오늘은 어쩌다가 명절날 11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이거 순서에 따라 하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어느 부인이 천신만고 끝에 남편을 정말 십몇 년 만에 겨우 설득해가지고 처음 예배당 자리에 앉혔는데 그날 담임 목사님이 순서에 따라 헌금 설교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죠. 그래서 그 여집사님이 아주 혼쭐이 났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혹시 오늘도 모처럼 3일교회 왔는데 또 담임 목사가 헌금 얘기한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는 소선지서를 순서에 따라 말라기서를 강해 중에 있습니다. 오늘 대목은 마침 그 11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 11조는 굉장히 큰 관심거리면서도 민감하죠. 그만큼 또 가장 곡해된, 오해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1조의 이야기가 뭘 강조하는 건지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된 건지를 먼저 밝히고 11조의 바른 의미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죠. 보니까 고향 땅은 다 황폐되어 있고 성전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다시 재건의 삽을 들었지만 본인들의 내적인 그 불신앙과 또 외부적 방해로 맞물려서 그만 성전 재건의 삽을 놓게 됩니다. 그렇게 중단된 성전 공사가 15년가량 중단이 돼요. 이걸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시냐 하면 우리가 공부했죠? 학계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분은 조금 학자적 측면보다는 부흥사적 기질이 있어서 그 식어진 백성들의 가슴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독려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불을 지르죠. 성전이 재건되면 여러분 영광을 볼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에 다시 불이 지펴졌습니다. 그래 한번 다시 일어나 보자 해서 삽을 들고 무너진 성전을 열심히 온 백성들이 들러붙어서 헌신하고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나. 웬걸 복을 주시기는커녕 생활은 점점 팍팍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시기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 거죠. 뭐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속았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예배의 나태와 타락이 찾아왔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뭐 아무리 헌금하고 아무리 예배해야 뭐 하나님께서 묵묵부답,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그런데 또 안 나가자니 찜찜하고 하니까 집안에서 있으나 마나 한 예물을 골라서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상한 것 이런 예물만 골라서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도 점점 횟수가 줄어들고 나중에는 아예 예물을 안 가져오는 일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또 어디로 불똥이 튀냐 하면 이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인데 이들은 이 땅에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만 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물이 안 들어오니까 이들에게 생계 위협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에 보면 다 집어던지고 이 제사장들이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신앙의 붕괴가 시작이 된 겁니다. 게다가 이 제사장들 일부는 어떤 일까지 하냐 하면 그 성전 입구에 검시관이 있어서
온전하지 못한 예물은 체크를 해서 바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없으면 생계에 위협이 오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쓱 눈 감아주고 통과 이런 회개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눈가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거짓 예배의 절정을 이루게 된 겁니다. 또 한 축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옆에 나라를 보니까 저들이 섬기는 신은 저들에게 많은 복을 주는 것 같아요. 야, 랜덤이라고 우리도 뭐 하나님을 버린다는 건 아니고 하나님 섬기면서 뭐 다른 신들도 몇 개 더 섬겨보면 랜덤이라고 뭐 여러 중에 하나는 얻어걸리지 않겠느냐 해서 이방 신들을 수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려면 제일 확실한 방법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여 결혼을 합니다. 그러므로써 이방 신을 내가 모시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되는 거죠. 이 가정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릴 적에 혼인했던 어린 아내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내쫓기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제단에 가서 한숨과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의 제단을 가리웠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타락이 이스라엘 공동체 사회 전반적인 타락으로 확대가 된 겁니다. 삶이 엉망이 되고 윤리가 땅에 무너지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 정황에서 절정을 치닫고 있을 때 오늘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7절을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자, 앞을 좀 보실까요? 그런즉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돌아오라. 자, 이 말은 삶과 행위와 신앙을 얘기하는 걸까요? 물리적인 거리를 얘기하는 걸까요? 삶과 신앙과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던 백성들은 엇박자를 내고 말았어요. 이걸 물리적인 거리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끝에 보면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건 돌아가는 방법을 물은 게 아니고 사실상 항변입니다. 반문입니다. 이런 거죠.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다고 자꾸 돌아오라 그럽니까? 예배 시간마다 딱딱 예배 나오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헌금 시간에 헌금 드리고 떼먹은 적 없는데 우리가 어디 먼 나라로 떠난 적도 없는데 언제 우리가 떠났다고 자꾸 돌아오라 그러는 겁니까? 이들은 사실상 물리적인 거리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꺼내놓은 상징적인 주제가 오늘 그 유명한 11조 본문입니다. 자, 8절을 볼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 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이 말 때문에 이 11조에 대한 많은 곡해와 오해가 벌어졌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문자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표정을 보면서 이 표정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귀를 알아들어야 된다 그러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똑같은 문장과 글자로 얘기를 하는데도 어떤 억양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반대의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너 잘한다 와 너 잘한다 와 글자는 네 글자, 단어도 똑같은데 의미는 정반대 의미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감각을 놓치고 읽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집에 아주 말썽쟁이 아들이 하나 있었다고 합시다. 얘가 대학에 떨어졌어요. 당연히 떨어져요. 그렇게 공부하면.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올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속눈썹 치고 그래 해서 또 학원비 주고 또 1년 재수를 시켰어요. 붙었을까요? 떨어지실까요? 떨어졌어요. 아버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측은지심에 이것도 이대로 길을 막아버리면 나중에 누굴 원망할까 싶어서 그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마. 또 학원비 대고 1년을 보냈어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또 떨어졌어요. 몇 수째입니까? 3수째. 또 떨어졌어요. 4수. 또 떨어졌어요. 드디어 다시 아들놈이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아버지, 이번에 다섯 번째인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4수를 넘으면 이제 몇 수가 됩니까? 예, 5수가 아니라 장수가 됩니다. 이놈이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와 앉아있는 꼴이 아버지 눈엔 너무 한심해요. 머리는 여덟 가지 색깔로 물을 들여가지고 꼬랑지 머리에 앞에는 벼슬 머리를 해가지고 피어싱에 혓바닥 뚫고 귀 뚫고 장난이 아니에요. 바진 다 걸레를 만들어가지고 입고 다니고 그 꼬라지를 아버지가 보다가 뭐라 그러겠어요? 예, 이놈아, 내가 너한테 한두 번 속냐? 너 그 머리라도 좀 제대로 깎고 와서 아빠한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 그래봐라. 그럼 내가 기회를 주나 안 주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아들이 말귀를 이렇게 알아들었어. 아, 머리를 깎아야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게 그 말이에요? 말귀를 그렇게 알아들어요? 그 말이 아니죠. 그 머리를 깎으라는 말은 그 머리의 단정함 속에 사실은 이 아들놈의 평상과 일상의 삶이 상징적으로 표현될 수 있고 드러날 수 있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상징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사실은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이 도둑놈들아, 최소한 기본적인 11조라도 좀 똑바로 들여보고 돌아오니 떠나니 얘기를 하자. 내가 복 주나 안 주나 창고에 싸울 곳이 없도록 꽉꽉 눌러줄게. 그러면 이 내용이 11조를 하면 내가 반드시 창고에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준다. 한번 실험을 해봐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삶을 고치라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문자로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상식적인 이야기를 왜 편협스럽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이것을 한국교회 수많은 강단에서 11조를 강조하는데 전형적인 성경 구절로 오용을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도대체 여기에서 11조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11조를 꺼내들어서 이렇게 백성들의 삶을 고치도록 상징적으로 거론을 했을까? 그걸 알아야 되겠죠. 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최초로 11조가 드려진 기원의 현장으로 여행을 떠나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여기를 접고 창세기 14장으로 떠납니다. 오늘은 명절이라 자막이 없어요. 응? 자, 창세기 14장 빨리 찾으세요. 직접 14장을 열어놓고 저를 잠깐 보세요. 설명을 듣고 본문을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철없는 조카가 하나 있었어요. 롯이라는 유명한 조카죠. 그 사람이 어디 살고 있었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 쪽에 거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 좋다고 거기로 갔어요. 얼마 있다가 그 지역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네 개 나라와 다섯 개 나라가 엉켜서 쟁탈전을 벌이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중동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중동 전쟁이죠. 그 틈바구니에 조카가 홀딱 빼앗겨요. 근데 빼앗기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식구들이 다 볼모로 끌려갑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어요. 구해야 되겠다 해서 집에서 키운 연습시킨 가신 318명을 데리고 그 국의 족장들이 엉켜 싸우는 전쟁 한복판으로 뛰어듭니다.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어쨌든 뛰어들어서 전쟁을 완전히 제압하고 모든 빼앗겼던 조카의 재물과 생명들을 하나도 다치지 않게 완전히 회복해가지고 전리품까지 챙겨서 돌아옵니다. 그 장면이에요. 자, 이제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 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18절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서 좀 끊읍시다. 앞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모든 걸 회복해서 구원해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겠어요? 한층 승리에 고무돼 있고 의기양양해서 어깨에 힘을 주고 비어로 얘기하면 후가시를 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 봐라 말이야 이러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고대 풍습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게 승리를 가지고 돌아오는 족장들을 맞아서 환영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돔 왕과 살렘 왕은 이 승리를 가지고 돌아오는 아브라함 족장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자, 지금부터 그 환영사를 꼼꼼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렘 왕의 환영사를 보십시다.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뭐라고 뭘 가지고 나오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저를 볼까요? 첫 번째 환영사가 뭡니까? 천지의 주재이시여. 천지의 주재가 뭐예요?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로드십이란 뜻입니다. 오너십보다 더 높은 개념이에요. 로드십은 주인과 주권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주권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해서 무슨 얘기가 되냐 하면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는 말은 어이 아브라함 어깨 힘 빼 얼굴 근육 풀고 이 승리의 결과는 이 구원의 결과는 이 노획물의 결론은 내가 병력이 많아서나 작전이 뛰어나서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신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이거를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자면 찬물로 한 바가지 물을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강조합니까? 성경을 보세요. 20절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뭐 할지로다? 자, 찬송할지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분을 찬양하라 그 말일까요? 이 말은 다른 히브리 동의어가 있는데 감사하라 그 뜻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최초로 뭘 줘요? 십일조를 드려요. 자, 여기에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십일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십일조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감사의 개념이에요. 믿습니까? 십일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11조는 감사의 개념입니다. 그것을 후대에 율법화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로 드렸다는 이 행위가 뭘 말하는가? 첫째는 감사의 정신이었다. 두 번째는 11조라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11조에 대해서 제일 큰 오해가 여기서 벌어집니다. 한 달에 수입이 100만 원이 있는 사람이 11조를 드리려면 얼마를 드리는 게 11조입니까? 10만 원. 어떻게 기사를 빨리 하세요? 10만 원 드리는 게 11조죠? 왜 10만 원을 드립니까? 왜? 10분의 1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는 11조를 산술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이라는 개념은 10분지 1이라는 산술적 개념이 아니고 첫 것이라는 개념입니다. 첫 것은 히브리 숫자에 무슨 의미예요? 전부를 말하고 대표성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11조를 성도들이 드린다는 것은 그 속에 첫째는 감사의 고백이며 둘째는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이루어진 결과물이오니 다시 주님께로 영광을 돌립니다를 고백하는 게 10의 첫 것이에요. 열의 첫 것이에요. 믿습니까? 예? 자꾸 이것을 산술적 개념으로 이해하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 가지시고 10분의 9는 자기 거래요.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 것입니다를 고백하면서 동시에 나머지 9도 누구의 뜻대로 쓰겠다는 고백일까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9도 내가 물질을 맡은 청지기로서 주님의 선한 뜻대로 쓰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린 내게 없어요. 청지기예요. 맡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끼리는 도와주고 돕는다라는 말을 써서는 안 돼요. 왜? 내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뿐이에요. 오직 도우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태그나 너 얼마 갖고 있어라. 그러면 그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고 흘려보내야 돼요. 믿습니까? 이것이 11조 행위 속에 빼곡이 담아진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멜기세덱에게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면 또 한 사람의 경우를 이제 찾아보십시다. 2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가지라. 저를 볼까요? 소돔 왕이 이제 환영사를 할 순서가 된 겁니다. 소돔 왕이 사람은 내게 보내고 사람은 돌려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아브라함 내가 가져라 그 말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야, 아브라함아, 너 그거 회복하려고 목숨 걸고 전쟁터에서 얼마나 수고했냐. 네가 번 거야. 네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네가 밤낮 아침 새벽벌 보고 나가서 달 보고 들어오는 세월을 살면서 네가 번 거야. 그건 네 거야. 네가 가져라. 솔직히 우리 마음 한켠에 이런 의식이 헌금을 드릴 때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옵니다. 반드시 올라옵니다. 이 유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돔 왕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나는 또 하나의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도 들죠. 아, 요 11조 한 달만 걸리면 애들 학원비가 나올 텐데. 이런 유혹이 있어요. 이때 우리 마음에는 멜기세덱의 마음과 소돔 왕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다.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이거 방금 어디서 본 단어인데? 어디서 봤죠? 천지의 주재이시여. 누가 가르쳐준 단어입니까? 멜기세덱이.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면 바로 이렇게 적용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유혹 앞에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처를 합니까? 멜기세덱이 가르쳐준 십일조의 의미를 정확하게 삶으로 고백합니다. 이 모든 물질은 천지의 주권자이신 주재자이신 하나님께 있으니. 그리고 또 보십시다. 천지의 주재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즉 소돔왕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부자 만들었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나를 부자 만들었다 할까 하여 내가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 천지의 주재권을 가르쳐준 멜기세덱의 정체를 알아야 오늘 설교가 제대로 마무리가 되는데, 도대체 이 멜기세덱이 누구며 여기 신비로운 그의 정체는 뭘까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비교해 가면서 마지막으로 이 멜기세덱의 정체를 벗김으로 설교를 맺읍시다. 히브리서 7장을 넘어가십시다. 히브리서 7장. 1절서부터 저하고 교독을 하면서 설명을 들읍시다. 히브리서 7장. 자, 찾으셨습니까? 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일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하, 멜기세덱의 이름을 신약의 기자가 해석을 해줬는데 세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첫째는 무슨 왕? 의의 왕. 둘째는 평강의 왕 또는 살렘 왕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의의 왕, 평강의 왕, 살렘 왕, 이거는 오로지 히브리인들이 누구에게만 수식하는 용어입니까? 메시아에게만 수식하는 용어예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죠. 자, 그런데 여기 주목해야 될 순서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무슨 왕이에요? 그 다음은 무슨 왕이에요? 평강의 왕, 살렘 왕이에요. 자, 왜 이 순서가 중요할까요? 자, 의인은 뭡니까? 왜 의의 왕입니까? 이것은 죄에 대한 공의를 얘기합니다. 죄값을 지불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합니다. 그 죄값으로 누가 죽으셨어요? 그래서 의가 세워졌어요. 맞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무슨 왕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이 먼저 전제돼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샬롬이 이루어져요.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요 또는 평강의 왕이라. 자, 그럼 이분은 누굽니까? 이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 구약에 아브라함이 최초로 십일조를 드렸던 그 멜기세덱은 결국 오실 누구를 예표한 그림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예표한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나올 때,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올 때 무엇과 뭘 가지고 나왔었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 떡과 포도주는 뭘 상징합니까?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찢어주신 고난의 살, 떡을 얘기합니다. 그 피는 바로 포도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떤 죽음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성경을 볼까요?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어떻게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제사장을 무슨 제사장이라 그러죠? 영원한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은 죽어요. 또 새로 임명해야 되고 또 죽어요. 그러나 영원히 이 땅에 죽지 않고 오신 영원한 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송 목사의 억지 해석인가? 아니요. 6장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7장 앞에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탓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20절 다 같이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정확하게 히브리 기자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들어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11조는 뭐예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11조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일은 첫 열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의 십일조가 되어주신 겁니다. 그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십일조를 하는 게 맞냐 안 하는 게 맞냐 이 논란은 무의미합니다. 이 십일조라는 개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고 어떤 죽음으로 죽으셨는가를 가장 잘 상징한 예배 행위의 중요한 매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오늘날 이 흔들거리는 십일조에 대해서 십일조를 히브리 백성들이 바르게 하지 못했다는데 오늘 이 말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르게 하지 못했다는데. 그래서 말라기서에는 그 십일조 앞에 온전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십일조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로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그것을 실한 고백하는 것이 십일조 행위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이 귀한 신앙의 바른 십일조의 회복의 고백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일상으로까지 확대되어서 순종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사분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사용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두 가지 제목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십일조는 내면 복을 주고 안 내면 저주한다는 상거래가 아닙니다.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되는 예물입니다. 이 십일조 예물 속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제단의 제물이 되어 그가 가난하게 됨으로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었는가를 가장 잘 드러내는 예물의 행위입니다. 우리 속에 바른 헌금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십일조의 가장 근본 정신인 구원의 감사,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하늘 백성 된 감사의 고백이 먼저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오늘은 명절입니다. 국가적 명절이긴 하지만 오랜만에 부모님들을 뵈었고 친인척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아직도 우리 가정 가운데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덕과 행위와 순종을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그분들이 예수를 발견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증인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